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평가의 재료, 성과 데이터와 평가 품질의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SDG 성과관리팀의 조정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SDG 성과관리팀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앞단에 1세션 1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발표보다 토론 시간이 더 긴 게 정말 유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한 사실 매트리얼이 더 많지만 뒤에 토론을 위해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고 몇 가지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앞에서 해주신 세션 1과 토론의 제목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키워드가 많이 나온 질문들이 평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재료에 대한 이야기 제목으로 저한테 할당된 주제로 주셨었는데 저희가 성과관리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처음 원래 원한 대로 가장 이상적으로 하자고 하면은 평가 질문부터 이 사업에 먼저 세팅하라는 이야기를 가장 이론서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설계할 때 우리는 아무도 평가 질문에 대한 걸 먼저 리서치 퀘션 혹은 뒤에 이 사업을 어떻게 시험을 볼 것인가에 대한 아무도 얘기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질문에 대한 해답 혹은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보다는 진행과 수행에 집중이 돼서 끝까지 가가지고 그때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성과 데이터는 평가 재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레시피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레시피가 무슨 음식을 만들지 혹은 만들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한 채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성과관리라고 하는 포인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리서치 퀘션을 얼마나 생각하고 이 사업을 꾸리고 그리고 진행하고 나중에 평가까지 가는가를 되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앞 세션을 통해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늘 제가 공유드릴 말씀은 사실 코이카 성과관리제도 기본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코이카가 어떻게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집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논의점과 어떤 발견 사항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왜 평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세션 1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PDM 자체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정형화된 어떤 틀이기 때문에 성과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다 PDM의 성과 지표를 먼저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M에 해당되는 부분의 데이터를 쫓아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성과 지표로 귀결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많이 만나는 사업들의 성과 지표들을 기존에 저희가 SDG 성과관리팀이 세팅이 되고 성과 지표를 개정하기 전에는 뒤에 제가 잠깐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중구난방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표준 성과 지표풀이 약 505개 정도가 됐었습니다. 무엇을 방점으로 조직이 무엇을 향해서 성과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아직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사업들이 도출해낼 수 있는 혹은 붙일 수 있는 지표들은 다 붙인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경향성이 조금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SDG 성과관리팀이 발족함과 동시에 가장 고민했던 것은 그러면 코이카는 어떤 성과를 기반으로 어떤 목표를 기반으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SDG 기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에 SDG라고 하는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성과 창출이 우린 필요한데 기존의 구조로는 너무 많은 지표풀 안에서 성과 데이터 혹은 그 지표의 수집
혹은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SDG 기반의 성과관리 제도를 우선 구축하고 그걸 고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내에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에 가장 큰 인풋을 준 것은 OECD 자체 안에서도 OECD 성과 커뮤니티 안에서도 가장 각 회원국들에게 포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DG 리졸 프레임워크하고 파트너 컨트리 리졸 프레임워크하고 각 기관의 리졸 프레임워크 세 개가 연동이 같이 돼야 되는데 코이카뿐만 아니라 각 기관 역시도 각각의 프레임워크로 놀고 있고 그 놀고 있는 거 안에서 나중에 결과물로서의 결국 얼라인먼트는 나중에 보는 형식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전략을 수립하거나 혹은 펀드를 그 앞단에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얼라인먼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졸 프레임워크를 연동시키는 작업, 그리고 리졸 프레임워크를 연동시킨 다음에 SDG를 기반으로 해서 그럼 우리 사업이 어떻게 성과를 기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SDG 기반의 코이카 성과지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10개 분야의 수립이 완료가 되었는데 기존의 사업의 코이카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을 하였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성과지표가 많았고 SDG와 상관없거나 분야별 성과지표, 전략지표로 해당이 안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성과지표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지표의 개정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의 성과를 그럼 도출해낼 수 있는 유형과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이나 범위에 따라서 단계별로 투트랙으로 그럼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2019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앞서 정유하 실장님이 발표해 주실 때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프로그램 준위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 더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 준위의 예산 얼로케이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유형의 사업 유형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TF팀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형으로 가고자 하는 코이카 방향성에 맞춰서 성과관리 역시도 프로그램 단계별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 문제의식에 발맞춰서 성과관리 제도를 프로그램 단계별 프로그램 준위에 맞는 단계별 성과관리 제도를 구축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단에 기존에 해왔던 성과관리 방식과 프로그램 유형으로 갔을 때 성과관리 방식과 어떤 유형으로 준위가 가든 간에 현장에서 결국 데이터 수집하는 실질적으로 입장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실시하게 되고 어떻게 그걸 실제로 게더링하게 되는지는 좀 다른 듯 보이지만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뒤에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요. 지금 SDG 코이카 성과지표 도출을 제가 10개 분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개 분야에 해당되는 성과지표가 기존에 제가 505개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DG 성과지표 총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미 다 아실 수 있죠. 29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코이카 내에서 10개 분야에 해당되는 성과지표 혹은 산출지표의 개수가 500개가 넘는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성과관리에 굉장히 효율성하고 행정 업무 부담에 해당되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희가 이 성과관리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고 SDG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약 한 200여 개 정도로 성과 산출 지표를 압축하고 이 200여 개에 해당되는 것은 기존의 전략에 가장 얼라인이 잘 된 것 그리고 SDG랑도 얼라인이 잘 된 것 기준으로 그리고 도출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데이터 수집까지 갔을 때 수집이 얼마나 가능한가까지 봤을 때 그 수집률이 가장 좋은 유형의 지표로 우선 1차적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과 올해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실행을 했는데 한 가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나 사업 준이나 범위에 해당돼서 이 데이터 점검이나 이 데이터 점검 트랙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9년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을 하였지만 이 저희가 주로 데이터 수집을 해왔던 대상이 국부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PDM이 존재하고 해당 성과지표가 이 규모에 맞게 잘 붙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종류로 흘러갔기 때문에 국부협력 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했었고 이제 프로그램 준위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국부협력 사업을 포함하는 비국별 사업 역시도 다 포괄하는 형태의 데이터 수집의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이 구조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성과 관리 제도에 대해서 그 앞서 저희가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코이카 내에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논의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개괄적인 프로그램 성과 관리 제도의 모습과 정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다양한 단위 사업이 존재하지만 그 아이들이 결국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존재하고 그 목표에 해당되는 것에 성과 지표와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 지표를 세팅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성과를 포괄적으로 좀 관리하는 형태의 것으로 저희가 지금 세팅을 했고 해당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별 내용의 그 단위 사업 하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가 안에서 여러 개의 형태로 그 동일한 목표로 이루어졌다면은 이 목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위 사업들이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봤을 때 포괄적으로 관리 가능하다라는 유형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방향성은 결국은 앞서 저희가 세팅했던 글로벌 수준에 해당되는 성과 지표나 계량 성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측정하고 그리고 SDG가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별 전략 지표에 해당되는 것을 포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성과 지표와 분야별 전략 지표를 글로벌 인디케이터를 같이 사용하면서 저희 프로그램별 해당되는 단위 사업의 성과 관리는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중장기 성과 그리고 연별 측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결국은 프로그램은 한 국가의 작년부터 코이카가 해왔던 컨트롤 플랜이나 컨트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전략 목표에 맞는 가장 그것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에 성과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수행을 해가면서 그것을 확정하고 모니터링 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프로그램도 사실 성과 데이터 수집이나 절차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연차 점검의 형태라든가 혹은 그 PMC나 그 각각 위탁기관이 제출하는 사업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취합하고 어떻게 그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2020년에 해당되는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데이터 수집에 해당되는 것을 수집을 표준화해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수집에 해당되는 성과관리 데이터 수집을 도울 수 있는 표준 도구의 표준화 그러니까 도구 자체를 표준화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범위와 지표 정의 그리고 점검 양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서 해당 내용을 수집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사실 20년 9월에 시작해서 지금 연말까지 왔는데요. 해당되는 내용을 저희가 지금 12월 말에는 취합이 완료돼서 이제 좀 공유를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공유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수집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성과 데이터 수집을 시범적으로 진행해 왔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국별협력 사업을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단위 사업이 다 국별협력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보건 분야에 한해서 성과 데이터 수집을 했기 때문에 모자 보건 사업에 한해서 이루어졌고요. 보시다시피 국별협력 사업에 해당되는 약 10개년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이고 앞으로도 운영 가능성이 있으며 사후 지원이 이루어졌던 사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식의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고 사실 15년, 16년, 17년, 18년 각각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존재했고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사실 코로나 이전에 뒤에 잠깐 언급을 드리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보시다시피 모든 데이터가 상향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고 이 지표의 성격 자체가 플러스되는 상향 목표치 추이를 더 기대하고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 지표 역시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값이 상향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제가 논의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오면서 해당되는 서비스 유저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예측 가능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해당 데이터의 경향성이 기존의 경향성으로 경향성이나 추이로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근데 국별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18년도까지 데이터를 저희가 이렇게 수집을 하였는데 앞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준위에 해당되는 것 그러면은 한 국가가 모자보건 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그리고 기존에 얼마나 투자해왔고 현재 진행된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 사업을 그러면은 지속가능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자보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혹은 감염병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리고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현재 상태, 그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단위 사업의 그 국가에 해당되는 목표와 지표를 매칭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체계도를 만든 뒤에 해당 내용을 성과 지표와 매칭도가 높은 사업들 위주로 각 국가의 성과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구조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 국가가 모자보건 사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은 동일한 목표를 SDG 3번에 해당되는 혹은 3번에 중에서도 SDG 어떤 특정 지표에 해당되는 것을 목표로 그걸 향상하기 위한 목표로 형성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그램이 가지는 성과 결과값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각각 국가가 앞으로 이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추후에 앞서 정유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에비던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축해가면서 실제로는 향후에 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예산을 더 투자하고 혹은 이 국가는 이미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페이드아웃 할 건가 아니면 다른 주제로 넘어갈 건가를 볼 수 있는 기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데이터 성과 측정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성과 측정 자체는 이 기초보건 감염병 포용적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실적 자체, 인풋 자체를 기준으로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5번, 13번, 16번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21년에는 향후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성과 중심 혹은 프로그램 기준으로 정말 기획하고 신규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사 프로그램 성과 측정 대상으로 봤을 때는 기초보건 혹은 그 안에서도 모자보건에 해당되는 국가는 약 19개국에 해당이 되었고 이 목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해당되는 나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기초보건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혹은 감염병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농촌개발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각 프로그램들의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어떤 것을 볼 것이냐 목표에 해당되는 것을 어떤 인디케이터를 볼 것이냐고 했을 때 해당되는 지금 보여드린 이 지표들이 저희가 측정하려고 하는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각을 했다면은 기획 단계에서 이 첫 번째 첫 번째 해당되는 해에 기초서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향후 5년 동안 얼마나 향상 혹은 목표로 삼을 것인가가 이제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해당되는 내용에서 각각의 단위 사업들은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데이터를 기초선을 설정하시고 가져가신 사업이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경우를 봤을 때는 한 34%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4%는 보건 분야에 한해서 34%가 아니고요. 전 영역에 해당되는 33%여서 이 데이터의 퀄리티는 둘째로 하고 실제로 데이터가 붙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기초선이 그만큼 굉장히 낮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 감염병 같은 경우에도 성과 프레임워크를 세팅을 하고 그 성과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이 가져야 되는 성과 지표 그리고 산출 지표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개발 프로그램도 예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앞서서 저희가 지금 고민해왔던 것은 저희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코이카에서 단위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치를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 안에서 세팅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어요. 사업이 기존에 향후 5년 안에 얼마나 목표를 달성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흘러가서 이게 잘 되면은 좋은 성적을 내는 거고 혹은 흘러가서 이게 좀 안 되면 나쁜 성적을 내는 거로 생각하시는 경향성이 좀 있었고 이 목표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리서치 퀘스천에서 혹은 이 사업의 효과가 실제로 목표한 대로 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평가자는 아마 대답을 못하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혹은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사실 2020년부터 이 목표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훈련하고 향후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올해 각 사무소의 목표치 설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실시한 과정 가운데 약 26개국이 각각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목표치를 세팅을 하셨고 그 세팅하신 근거로 보셨을 때는 사실 각 해당국에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표치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 해당되는 2019년 데이터를 리뷰하고 혹은 2020년 데이터 상반기를 데이터를 리뷰하는과 동시에 우리가 목표치 세팅할 때 그 트랭귤레이션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이 분야에 해당되는 다른 국가나 혹은 다른 기관에서 어떤 형식으로 목표치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예시로 가이드를 드리면서 각 그 사무소와 컨설팅 하에 목표치를 설정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예상하는 작년에는 굉장히 상향 목표치를 그렸지만 올해 데이터는 WHO나 각 국제기구에서 얘기하듯이 굉장히 하향 목표치를 그릴 게 굉장히 명확하고 해당되는 내용에서 각 국가에서 기존에 리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치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적 또한 해당되는 내용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좀 더 지혜와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것은 지표 정의서가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당연히 융통성이 없고 데이터 수집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각 국제기구도 지표 정의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항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 OECD 다크 리졸브 커뮤니티 워크숍 같은 데 참여하면서 느끼는 점은 거기 역시 지표 정의서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무소나 현장에 있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의 예민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치와 기초선이 데이터 존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목표치 수립이 무의미하거나 혹은 목표치 수립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것. 기준이 이 모든 것은 기준의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시계 문제는 대부분의 UN이나 다른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그 당해 년도가 아니고 N 플러스 1년 점검을 해서 리포트가 나오는 시점은 19년 데이터 같은 경우 20년 상하반기에 나오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에서 니즈가 당해 년도 데이터는 당해 년도 내놔라라고 하는 니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갭, 니즈와 실제 데이터 그 리포트하는 시점이 굉장히 안 맞아 해당되는 부분에 논란이 굉장히 많고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단위 역시도 해당 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이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실제 목표치 수립 기준이나 이런 목표치 연관 설정의 어려움 그리고 데이터 보고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가 목표치를 올해 년도에 해당되는 것을 냈지만 우리가 우리 사업의 성과를 그러면은 평가할 때까지로 우리 사업의 성과를 볼 거냐 아니면 얘를 포스트 이펙티브니스 형식으로
5년 혹은 10년까지 데이터 모니터링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저희한테는 크리티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화두를 좀 던지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지만 학습과 책무성에 해당되는 부분에 데이터 수집과 그 사용의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괴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책무성을 강조하다 보니 학습보다는 이 책무성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실제적으로 학습은 일어나지 않는 문화가 계속되고 있다거나,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 정량적 데이터를 선호하다 보니 이 데이터가 무엇을 상징하지 모르는 채 계속 흘러가서 결국은 리서치 퀘스천이 앞단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무엇에 대한 답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희가 프로그램 단위에서 다 종합을 했을 때 의사결정으로 가는 데에 결국은 간극이 발생하는데, 종합된 이 데이터를 의사결정 안에서 불연결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총합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혹은 이 데이터를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도 지금 온고잉 상태여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고민이 굉장히 많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 초과한 것 같은데요. 뒤에 토론 세션에서 더 많은 분들의 의견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정현 과장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세션 평가의 재료, 성과 데이터와 평가 품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연사분들께서는 앞에 마련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 좌장에는 1번 세션과 동일하게 이화여자대학교 강민아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발제에는 SDG 성과관리팀 조정현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셨고요. 그리고 토론 후에는 외교부 신선현 사무관님, 수출입은행 강경재연구원님, 한국보건의료재단 평가연구부 김순혜 부장님, 대외경제연구원 이은석 부연구위원님과 정지선 선임연구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사전에 1번 세션 때 공지를 못해드려서 죄송한 부분은 정지선 선임연구원님께서는 현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세션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토론에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현 팀장님께서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또 앞으로 당면 과제, 지금 진행하는 중에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세밀하면 세세하면서도 명료하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선현 사무관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일단 잘 들리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 조정현 과장님의 PPT를 보고 엄청난 고민이 담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는 평가를 외교부에서 담당하지만 이제 성과 관리라는 말을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벙벙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약간 실체를 보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었고, 사실 다른 나라들도 뭐 굉장히 선진 공여국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해 주시고 이거를 저도 듣게 되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SDG랑 코이카 지표를 일종의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지표를 10개 만드신 것이 굉장히 저는 앞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결국 데이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가 있고 뭐 요리를 한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굉장히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거를 특히 지금 오늘은 평가 포럼이니까 평가 과정에서 이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게 저는 그 링크가 아직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SDG 성과관리팀이 생겼으니 평가실이나 아니면 사업부서, 지역부서랑 더 긴밀하게 연계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이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성과 지표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의 논의점 부분에 주셨던 것 중에서 정량이냐 정성이냐 그리고 뭐 학습이냐 아니면 책무성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는데 특히 지금 아까 제가 1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계법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 시행기관들의 자체 평가 결과가 사업의 심사, 차년도 사업의 심사에 환류된다는 것이 시행령의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심사의 근거로 활용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결국은 학습보다는 책무성에 훨씬 더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학습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거를 사업 예산을 따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평가 결과로 보고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코이카가 같이 고민을 뭐 수출입은행도 계시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질적이냐 양적이냐 뭐 정량 정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양적 지표 위주로 많이 아직은 되어 있더라고요. 발제 자리에 보니까 건수, 인구수, 인프라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SDG로 가면서 정성적인 변화들을 보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그러면 정성을 어떻게 정량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정성을 정량화해서 데이터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조금 더 많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구체적인 어떤 방안, 계획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학습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제 현재 여건에서는 책무성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계속적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과 책무성의 균형에 대해서 계속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최근에 저의 입장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게 책무성 안에 학습과 성과 개선의 책무성이 포함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 두 가지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봤다고 하면 사실상 책무성의 범위를 그동안에 하던 거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하는 것이 그 분명히 중요한 책무성의 분야에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강경재 박사님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조종현 과장님 발표하신 내용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토론자로 나와서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 데이터의 활용이라든가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사실 세계 여러 기관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방향인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결과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시고 이 방향으로 계속 이제 기관을 향상시키려는 그 코이카의 노력이 앞으로 이제 한국 ODA 발전에 정말 큰 기여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토론자로 불려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부족해서 이제 그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논의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독립평가자로도 일을 해보고 여러 기관의 평가 컨설턴트로도 일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과 이용 관련한 성과 모니터링, 적절한 성과 정보 이용 그리고 이에 대한 파트너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사무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의 수집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용입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성과 모니터링이 특별히 중요해지는 지점이 바로 사업이 완료되고 도너들이 그 자리를 떠난 이후부터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가장 성과 모니터링이 망가지기 쉽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EDCF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프라를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의 그 성과 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이 지점이어서 사실 저희 기관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완공 이후에 이용자 특히나 이제 그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그 저희의 그 수원기관이 되겠죠. 수원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 제도 개선을 통해서 FS 당시에 이 사업 수원기관, 특히나 이제 OMM을 담당하게 될 기관이 이미 모으고 있거나 자신들의 그 기관
기관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위주로 성과지표를 이제 선정을 하고 데이터 가득성에 대해서 일찌감치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성과지표가 따로 모아야 된다면 여기에 대한 역량 강화 역시 사업 컴포넌트 안에 넣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미 모으고 있는 데이터보다는 새로 수집하게 하는 데이터 쪽이 그 퀄리티라든가 데이터 수집 빈도라든가 양을 보면 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장 어려운 지점이 바로 지방의 농업도로 같은 곳인데요. 이제 코이카에서도 고민하시다시피 이런 접근 도로들이 주로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저희 사무소를 통한 모니터링이 쉽지가 않고요. 일단 그 중앙 집권적으로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원국 정부라든가 ONM을 담당한 기관 역시도 모니터링을 좀 게을리한다기보다 역량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난 이후가 문제인데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보를 보니까 이게 성과 지표를 계획한 대로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리액션이 취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도너들은 코이카나 EDCF는 철수를 한 이후이고 그러면 사후적으로 어떤 관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물론 통상적인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이라든가 하자 보수 예산은 있지만 이 문제가 그 하자 보수를 넘어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볼 때 모니터링 굉장히 중요하고 성과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평가를 이용한다 말은 많이 하지만 평가를 어떻게 이용할지 평가 이용의 방식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잘 고민을 하지 않는 편이어서 저희 시행령이라든가 뭐 국조실에서 원하는 이 장밋빛 그림을 보면 결과를 그 도구적 활용 즉 이제 어떤 교훈을 얻고 교훈을 통해서 환류를 해서 개선을 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그 이외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약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평가 정보를 얻는 입장에서 생기는 지식이라든가 선입견이라든가 태도의 변화 역시 평가 성과 정보의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역시 지금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OECD 다크 이벨류넷 그 정기 회의에서도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진 원조 기관도 사실은 딱히 뾰족한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잘 이용하세요, 잘 이해하세요라고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취득한 정보가 특히나 성과가 제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았을 때 이것을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약간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성과 관리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성과를 왜곡한다든가 이루기 쉬운 성과만 이루려고 한다든가 이런 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성과 문화의 정착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서 좀 어렵지만 계속 이런 포럼의 자리를 마련을 하시고 이제 사용자 교육을 계속 하시는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상황이 제가 요즘 약간 자본주의의 전도서 같은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코이카에서는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마련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기관 차원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어느 정도 시작을 하신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중간 산출물이고 이것들에 대한 책임이 공동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이 퀄리티에 대한 강조는 하면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통계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2017년도 통계에서 보니까 2015년 ODA 전체 ODA의 0.3% 정도가 통계 수집에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높다면 높은 수치겠지만 사실 통계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높은 수치라고는 볼 수가 좀 어려운 숫자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의사결정자들을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을 하고 이 투자의 정당성을 얻어서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이제 발전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거기에 이제 첫걸음을 떼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발전이 어떻게 될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저의 장래 희망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특히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리스판스 플랜을 어떻게 짤 것인가,
사후관리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아마 전 계속적으로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업 초기부터 출구 전략에 관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논의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평가 활용을 어떻게 다양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순혜 부장님께서 네. 김순혜 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코이카 성과관리 중장기 방안에 따라서 성과 데이터 수집하고 있는 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이나 관리 또 이걸 활용하는 방안 등 고민이 아마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별 분야별 SDG와 연계에 대해서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SDG 중에서도 3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 사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역이나 국가 수준의 데이터는 이미 이제 국가 단위에서 지표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웃컴 레벨에서는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 지역이 이제 특정 지역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사업에 의해 나타나는 어떤 성과나 아웃풋을 보기 위해서 또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업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고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데이터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으려면 사실은 데이터 퀄리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몇 년 전에 성과 관리 이제 연구 용역을 하면서 그때 데이터들을 보면서 실제 데이터와 그 국가 단위의 데이터의 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정확한 그 데이터를 잘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만들 것인가 이런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현지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헬스 워커들이 실제 수집한 자료가 보건소나 보건지소 단위로 모여지게 되고 그게 군이나 도 단위로 모아지게 되고 그게 다시 국가 단위로 모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국가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지역사회 단위의 어떤 역량 강화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지에서는 사실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영어나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각 나라의 그 언어로 이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현지인에 대한 역량 강화를 같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걸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나중에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게 일련의 과정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수립이 된다면 아주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사업 데이터들을 모으다 보면 사업 담당자들과 또 현지에서 마찬가지로 목표치 설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치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한 뭐 수년 3년에서 5년 단위로 벌어지는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목표치가 상향이 될지 아니면 뭐 유지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고 특히 이제 보건 사업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표를 보건소에 방문한 뭐 사람 숫자, 환자 숫자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제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언익스펙티드한 상황에 대해서의 어떤 고려도 앞으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조정현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데이터들이 국가 단위 또는 도 단위에서 모아질 때 보통은 회계년도하고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N 플러스 1년에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우리나라 그 ODA 사업이 연 단위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건 그 다음 해인데 올해 데이터는 추정을 하는 거죠. 에스티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실제와 또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올해와 같이 코로나 상황과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게 에스티메이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젠다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에 있어서 오너십과 더불어서 데이터 수집의 윤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개인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활용해서 뭔가 그 학습도 하고 책무성도 보장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는데 과연 그분들의 그런 개인 정보나 윤리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아젠다로 던지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건사업 측면에서 좀 현실적인 그런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특정 지역에 대한 그 아웃컴 내지 아웃풋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데이터 수집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데이터 추수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확 시점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이은석 박사님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션 통해서 저도 코이카에서 이 성과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모두 다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의문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그동안의 노력이 충분한 토론과 고민을 거쳐서 이제 나온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여전히 정량 데이터의 딜레마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평가자로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앞에서도 이제 평가자의 주관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주관성을 피하려면 숫자를 보여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량 데이터를 보여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량 데이터도 사실 누가 어떻게 수집하느냐, 그 수집하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주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량 데이터의 거의 무용론을 특히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좀 이제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런 성과 데이터가 숫자로 필요하고 또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이제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코이카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게 경향성 파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물론 이게 개선이 되고 있으면 별로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을 텐데 이제 코비드-19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게 악화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그 해석한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을 텐데 코이카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또 조금 이제 현실적이면서도 그 유용한 그런 방법을 좀 지금부터 찾아보고 또 시범 적용해보고 이런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방법론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컨트리뷰션 어널리시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질적 방법론 꼭 이제 그 정량 분석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론들을 가지고 코이카의 이런 프로그램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프로그램 단위의 데이터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 게 이게 지역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수집하는 건지 직접 측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개별 사업의 평가에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이카 평가가 종료 평가가 상당히 이제 숫자적으로는 중심이 되고 있고 제가 이후에 평가자에 대한 발제를 할 때도 종료 평가 중심이 될 텐데 그러면 종료 평가 때 쓸 수 있는 혹은 써야 하는 성과 데이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정량 데이터와 정성 데이터의 어떤 균형, 특히 정량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그 교수님 한 분이 정량 데이터는 동전을 잃어버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가로등 밑에서 찾는 게 정량적 분석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만 분석을 하는 거지 데이터가 안 모아지는 곳에서는 분석이 불가능한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 정량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한 면도 많지만 또 그 한계점이 많아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그럼 아까 말씀하신 뭐 컨트리뷰션 어널리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사실은 지금 빅데이터가 데이터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유형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뭐 사진이라든가 보이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어떻게 쓸 것인지에 관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그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지선 박사님 연결되셨나요? 네, 여기 네. 있습니다. 예. 네, 저 조정용 과장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지난번 그 SDG 성과관리팀 회의에서도 지금 현재 그 성과관리팀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정말 어려우면서도 또 그 코이카 그동안 성과관리와 평가의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를 주도해 가고 있지 않으신가라는 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시해 주신 논의점 위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치 수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코비드-19 같은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하향 목표치에 대한 하향 조정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사 프로그램으로 모자보건, 감염병, 농촌개발 세 가지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계신데 앞서 이제 김순애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한 병원 이용률 감소로 아마 병원을 이용하는 산모수가 영향을 받겠고 코로나 외에 기타 감염병에 대한 투입 재원이 줄어들면서 감염병 치료의 수혜자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최근 농업 가치사슬이 붕괴되면서 이는 당연히 농가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 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환경적 요인이나 그 위험을 당연히 고려를 해서 과거 트렌드보다는 최근 동향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물론 이 추정이 말이 쉽지 쉽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또 그 두 번째로는 성과 집계 관련해서 만약에 연간 특히 이제 소득과 같이 연간 목표치 설정이나 이 성과 데이터 컬렉션이 힘든 경우는 무리하게 그 안 그래도 코비드-19 상황에서 힘든 현지 사무소나 파트너 기관에게 지나친 부담이 돼서는 이 데이터 수집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특히 윤리적이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최근에 뭐 비대면적인 데이터 수집 논의가 확산되고 있고 뭐 지오 데이터, 리모트 데이터, SMS 서베이 등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히 소득 지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대체 지표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우리가 이제 조사원 현지 분들을 통한 대면 수집이 많을 텐데 윤리적으로 이분들도 물리적인 이제 뭐 코로나 감염의 물리적인 위험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지만 성과 관리와 평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윤리를 조금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종의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세 번째로 이제 종료 후에 데이터 보고의 시점을 언제까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냐라는 거를 그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전에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업마다 이게 뭐 3년, 4년, 5년, 5년 이게 아니라 사업마다 아웃컴과 임팩이 표출되는 시기와 시점이 첫 번째로는 다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뭐 재정적인, 인적인, 제도적인 커패시티를 고려할 때 모든 사업을 추적하면서
사후적인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게 당장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리고 국별로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이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뭐 국정과제 연계 사업 아니면 뭐 등등의 핵심 사업을 선정해서 먼저 이들 사업 위주로 중장기적인 성과가 측정 가능한 시점에 적절한 주기를 설정해서 수집을 하고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과다한 공력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표를 조금 간결화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농촌개발 산출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워낙 이 종합 농촌개발 뭐 새마을적 접근이 많기 때문에 산출 지표가 거의 10개가 넘는데 사실 이 10개가 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 보면 현지 사무소나 파트너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학습의 영역이 아니라 책무성 차원에서 본부가 하라고 하니까 고생해 가면서 열심히 수집을 하시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여러 가지 그 지표 중에서 정말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학습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지표를 이렇게 조금 더 간략화하고 대표 지표화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조금 더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이미 설명도 해주셨고 또 지금이 약간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그 SDG 성과관리팀에서 접근하시고 있는 거는 이미 설계가 된 사업 혹은 과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과를 SDG 성과관리 틀에 맞추어서 사후적으로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하는 이 단계부터는 당연히 이 프로그램의 논리에 따라서 사업이 구성이 되고 이에 따라서 의도한 성과를 즉 그래서 콜렉션할 수 있도록 즉 계획 단계에서 데이터 관리가 조금 더 인티그레이션 되고 사실 이러려면 이 노력이 SDG 성과관리팀이나 평가심사실 외에도 당연히 각 사업부서, 현지 사무소, 파트너 기관 차원의 긴밀한 협력과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그 참여가 이분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물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뭔가 그 현실적이지 않으면서 뭔가 추상적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큰 취지로서는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비드 시점에 지금 이런 시점에 여러 가지 그 성과 측정에 있어서 이런 어저스먼트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우리 아까 김 부장님과 마찬가지로 윤리에 관한 문제 그리고 데이터 그 수집에 있어서 부담을 줄이는 거 그리고 굉장히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거하고 김 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취지에서 추수 마감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데이터의 확보 시점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반복돼서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사업 유형별로 또는 어떤 목적별로 조금 다양하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시간 남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우리 그 과장님하고 팀 저 실장님 간단하게 그래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세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저희가 좋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프로토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검증하면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어려운 프로토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제안하고 운영하는 그 코디네이팅 역할을 하고 있는 UN도 데이터 레볼루션이라는 플랫폼을 형성을 하고 SDG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그 예산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예전에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잘 짓게 된다는 가정하에 평가를 했다면 사실 개도국에서의 데이터가 수집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한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개도국의 농촌소득이 증가된다라는 것을 측정하기가 쉬울까요? 그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촌의 소득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그냥 집에서 텃밭을 일궈서 내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또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그 계절에 따라서 임시직을 반복하면서 6개, 7개의 직업을 병행하는 게 개도국 농촌의 현실이고, 그 다음에 또 도시 근교에 사느냐 아니면 아주 농촌에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소득의 구조가 달라지는 게 있고요. 저희가 설문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소득으로 인식을 하느냐, 답변자들이. 그런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생산성은 올라갔는데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소득으로는 연계되지 못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평가실에서 그 농촌 사업의 성과를 농촌 소득으로 평가하지 말고 생산성 증가로 평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평가의 경제성을 우리가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완벽주의적인 접근에 의하면 뭐 이런 요 정도의 지표로는 이 사업을 평가를 못하겠다라는 접근을 가지게 되면 사실상 평가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프락시라는 것이 항상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프락시라는 접근법을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은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모을 수 있는 데이터 대비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합의를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유형별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조금 더 이 평가 포럼을 통해서 각 사업의 유형별로 이런 정도의 프락시를 활용해서 이 사업은 평가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방식의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힘을 얻고 갑니다. 우선 첫째. 사실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서 리서치 퀘션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 리서치 퀘션을 세팅하고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이 결과를 어떻게 쓸 거냐로 결정이 돼야 이 앞단에 해당되는 내용을 답하기 위해서 흘러가고 그 결과 또한 활용이 되는 방향성이 정해지는데, 리서치 퀘션을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 혹은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결과의 활용도 역시 계속 방향성을 잃는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사실 성과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고 프로그램형으로 가고자 하는 가장 큰 니즈는 두 가지였는데요. 제가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첫 번째는 진짜 코이카가 한 사업이 SDG라고 하는 목표에 얼마나 기여에 어느 정도로 다가가는가에 대한 부분에 욕구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이카 내부적으로 혹은 한국 ODA 사업 안에서 우리가 모델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데, 아마 정현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모델을 발견해 나가는데 성공 모델을 그냥 말로만 성공 모델이 아니라 어떤 형식의 성공 모델을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찾기 위해서는 리서치 퀘션이 필요하고 결과로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결과가 활용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은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공감하는 것은 비욘드 PDM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희는 데이터 수집의 기본 방점을 계속 PDM 안에 있는 인디케이터 안에서 노름을 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지점인 거죠. 사실 이것도 잘 수집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 기초를 우선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논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 내부적인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지금 저희는 사실 섣불리 분석을 대단하게 하거나 하는 형식의 것을 약간 기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과잉 추산되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형태가 될까봐 우선 이 부분은 충분히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성 정도의 어느 정도 추세치를 가지느냐, 그리고 이게 모델화되기 전까지의 기본적인 데이터 축적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 다음에 논의 가능성이 더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형식으로 데이터가 활용되고 조직 내 그리고 조직 외적으로도 정량적 데이터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지만 정성적 데이터 혹은 정성적 정보에 대한 거는 굉장히 폄하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컬처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과라고 하는 걸 바라볼 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희도 진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의견 주셔서 앞으로 이 성과 데이터 관리 그 향후 목표치 설정 해당되는 부분까지 좀 더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 사실 그 충분히 정말 너무나 유용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가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이걸 통해서 알게 됐고 사실 평가실의 고민이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평가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의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평가실의 고민뿐만 아니라 그 고민이 돌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또 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나온 얘기 중에 키워드를 좀 크게 정리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계속 목적, 왜라는 질문을 계속한 것 같아요. 왜 평가를 하나, 왜 사업을 하나, 또는 자료는 왜 모으나. 그건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가 하는 그 목적에 관한 질문,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음 키워드로는 유연성이라는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평가가 굉장히 엄중하게 책무성을 물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것이 훨씬 더 유용하게 이런 불확실성이라든가 현장의 특수성이라든가 리스크라든가 또는 PDM에 넘어서는 비하인드 PDM의 다양한 요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평가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게시판에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질문들이나 제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평가실에서 답변 주시고 또 어려우면 저희들이 또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토론에 참석하셨던 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은 평가의 주체, 평가자와 평가 품질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이은석 부연구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바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석입니다. 앞서서 이제 두 세션에서 토론을 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평가의 주체가 이제 평가자인데, 그 평가자가 평가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평가 품질을 개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PDF인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좀 넣었었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좋은 평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 수요를 충족하는 평가이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코이카가 필요하러 하는 정보는 무엇이고 그게 왜 필요하고 또 그 정보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평가.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어렵고 아직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평가자의 주관성, 주관적인 판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평가는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평가가 이제 정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그걸 해석하고 결론을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인 거고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여러 이제 평가 품질 기준에서도 보면은 평가팀 내에조차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다 명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준으로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해서 결론을 내리느냐.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 주관적인 판단이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뒷받침되는가. 이것이 평가의 품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그 상호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근거가 충분히 수집하고 분석하고 도출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평가 팀이나 또 평가를 의뢰한 코이카 혹은 기관이나 아니면은 그 평가 결과를 다시 평가하는 뭐 그 상위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코이카 같은 경우에 특히 종료 평가 중심이고 코이카 사업의 특성이 있고 여러 조금 이제 사업 유형이 정형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 한국 PMC가 주로 사업을 수행하고 현지에서 여러 그 어떤 정형화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사업 자료의 품질이 또 그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 또 평가 기간 뭐 어떤 그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면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나 역량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 한계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가 이루어져야 좋은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약간 저희는 이제 평가라고 하면 상당히 이상적인 거를 그리고 방법론을 공부할 때도 여러 조사 방법, 평가 방법을 공부할 때도 이상적인 것만을 배웁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상당히 이제 척박하죠. 이제 코이카 종료 평가 보고서가 작년에 이게 7월에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우선 작년 상반기에 검토된 종료평가 보고서 60건 중에 시등급이 뭐 절반에 가깝게 나왔다.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는 뭐 50% 정도라고 말씀하셔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독립평가 패널에 참여하면서 여러 평가 보고서를 본 결과 이제 문제점들을 조금 이제 파악을 해보면 평가 매트릭스나 평가 질문이 평가의 아주 이제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형식적인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기초적인 정보를 보고서에 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너무 당연해서 안 넣은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넣은 건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은 기간이 연장되었고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인지, 뭐 사업이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학생 수나 현재 뭐 그 교육 사업의 경우에 현재 등록생 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본적인 사업 결과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만약에 정보를 수집할 지 못했다면 그게 어벨러블 하지 않았다면은 그 이유와 그리고 그게 없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를 판단할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유용하지 않은 인터뷰 설문조사 문화 앞서 세션에서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를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질문들을 보면은 이게 평가 결과에 거의 쓸 수 없는 질문들. 예를 들면 이제 교육사업에서 학생들한테 이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근데 또 그것을 평가 결과에 학생들과 교사들은 이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래서 이제 판단의 근거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면은 조금 이제 한숨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었고요. 또 이제 지속 가능성 같으면은 정부 관계자에게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중요한 이슈가 설명 없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평가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싶었던 것이 이제 학교 설립 사업이었는데 여학생 비중이 한 16%로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뭔가 이슈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뭐 범분야 이슈나 아니면 다른 성과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 이런 부분들 이제 판단의 근거가 미흡한 경우 이제 입학생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게 직업훈련 이제 원 건립 사업이었는데 이제 그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원이 초과될 경우에 문제점은 없나? 이런 생각이 읽는 사람은 드는데 그 평가자들은 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평가 내용하고 결론, 교훈 이런 이제 논리적인 일관성이 부족하고 우리가 그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게 막 익스클루시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좀 재미로 이제 유형화를 해봤는데요.
평가자들이 상당히 경험과 또 개발협력 지식, 평가 전문성, 분야 전문성,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이 사업을 대하는 또는 이제 평가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꼭 이런 게 많다고 해서, 경험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게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이제 계획은 거창한데 평가 결과가 상당히 부실한 경우예요. 그 코이카에서 평가 이제 종류 평가 보고서가 양식이 이제 30매 이내, 분량이 이제 30페이지 이내입니다. 근데 계획하고 이제 평가 방법론 설명이 20페이지고 결과 쓰는 부분이 1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평가 결과가 최소 5개 기준에 제언과 교훈 도출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개 기준에 한 페이지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분량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앞에 계획하고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거. 예를 들면은 뭐 평가 매트릭스의 질문들이 각 기준별로 막 대여섯 개씩 넣어놓고 뭐 델파이 분석을 하겠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약간 팬시해 보이는 용어들을 넣어놨지만 결국 그런 거는 거의 실행이 안 됐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코이카에서 여러 사업을 묶어서 용역을 주는데 제안서를 낼 때는 어떻게든 뽑혀야 되니까 아주 이제 거창한 계획을 세워놨지만 이제 실제로 평가에 임하면 이제 그게 실행되지 못하고, 근데 평가 계획 부분을 제안서에 있는 걸 그대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좀 보였습니다. 몇 군데서. 두 번째는 백화점식으로 조사 방법을 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석 방법을 다 동원해봅니다. 그래서 뭔가 계획은 그럴싸해 보이고 보고서에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분석 결과가 거의 평가 보고서에 활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유용성이 거의 없어요. 예를 제가 봤던 것 중에 뭐 어떤 조직 역량 분석을 했다. 또 비용 편익 분석을 했다. 그 각 분석의 어떤 그 엄밀성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그 결과가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또는 교훈 제언을 도출하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거의 이제 언급이 없어요. 뒤에는 결론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그럴싸해 보이는 평가 하지만 그 조사 분석 방법이 전혀 유용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하나만 파자입니다. 아까 정유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ICT나 이런 약간 전문적인 분야의 사업인 경우에 그 분야 전문가가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긴 분량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성과만 자세히 분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사업의 성과 정보가 미흡하고 또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도 발생합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이제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딱 중간만 가자 해서 딱 시키는 대로 그 평가 보고서에 있는 양식을 채우고 그리고 더 이상 뭐 노력을 들여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1, 2, 3, 4 모두가 다 뭐 평가 초보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험이 많을수록 코이카 사업을 많이, 그러니까 코이카 평가를 많이 해봤을수록 이런 좀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제 혼자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건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고충 처리반을 자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막 이해관계자 면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듣고 그거를 제언에 쫙 써주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제언은 사실은 어떤 근거나 타당한 이제 조사 그 판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필요하다고 하고 저기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코이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제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정보가 종합적이거나 또 깊이 있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판단 근거가 부족한 원인이 되는 것이고 논리가 부족합니다. 평가의 기준별로 이제 평가 결과로 나왔던 얘기들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이었다, 왜 성공적이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도출했으니 코이카에서 이런 이런 개선점을 좀 해달라 이런 제언을 내는데 상당히 이제 신뢰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왜 이 보고서 품질이 이럴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평가자 입장에서 보면은
개발사 평가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험이 있더라도 그 경험만 생각하고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 이거는 이제 평가 전문성 혹은 평가 지식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평가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인티그리티 문제죠. 이게 또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계적으로 또 관성대로 정해진 질문 그리고 조사 방법을 활용해서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데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또 열심히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이거는 좀 상황적인 한계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단기적으로 극복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평가자의 역량과 구조적인 문제가 서로 맞물려서 약간 악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에서 곽재성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여러 그 기회에 계기에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이 평가 수요 특히 코이카가 전 사업에 대해서 종료 평가를 외부 평가로 되도록 외부 평가로 이제 맡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평가 수요가 확 늘어난 느낌입니다. 근데 그 평가자에 대한 수요가 근데 참여 가능한 이제 역량 있는 평가자가 매 시기마다 다 이제 어베일러블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이나 평가 양식이 오히려 이제 약간 평가자들에게 형식적인 평가를 또는 이제 평가를 약간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좀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어떤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사업을 판단하려는 게 조금 부족한 면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약간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다들 잘 아실 이 품질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찾아봤어요. 네,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 아니지만 OECD 닥에서 2010년에 나왔던 이 개발평가 품질 기준은 네 가지 이제 평가 단계별로 이제 쭉 그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특히 세 번째 부분에 평가 보고서가 다뤄야 할 주요 요소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제 많이 지적이 됐었고 다들 이제 문제 의식은 갖고 있지만 처음 두 가지 특히 이제 컨텍스트하고 인터벤션 로직하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논리하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개발 맥락에 대해서 분석이 코이카 종료평가 보고서에는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정식적인도 지적을 하셨지만요. 두 번째로 그 이게 미국의 그 교육평가 그 어소시에이션인데요. 거기서 이제 발표한 프로그램 평가 기준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다섯 가지 스탠다드로 만들어 놨을 때 유틸리티 스탠다드와 에큐러시 스탠다드가 오늘 하는 얘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쭉 자세히 넣어 봤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말을 하면서 컨클루전과 디시전이 저스티파이드 돼야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컨텍스트에 대한 묘사가 아주 명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자 역량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기관에서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UN Evaluation Group에서는 이런 다섯 가지 항목의 평가자 역량을 얘기하고 있고 제가 첫 번째 Professional Foundations 그리고 Technical Evaluation Skills 이 부분이 조금 오늘 세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물론 나머지도 이게 평가자라는 것이 이제 인터퍼스널 스킬이라든가 매니지먼트 스킬이라든가 윤리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이제 평가 어떤 객관성 이런 면에서 이 두 가지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미국 평가학회에서 평가자 역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앞과 좀 비슷한데 요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UNEG의 첫 번째, 두 번째와 약간 유사합니다. 그래서 professional practice, 약간 전문적으로 평가자가 어떤 전문 직업으로서, 전문인으로서 평가를 대할 때 systematic evidence를 제공해야 된다. 자기가 한 평가 판단에 대해서 체계적인 근거를 제공해야 된다. 또 스스로 그 점점 평가에 대해서 평가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전문직으로서의 평가자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평가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많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두 번째 보시면 어썸션과 이 방법론에 대해서 또는 그리고 프로그램 로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코이카 평가 보고서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 전문성의 문제를 볼 때는 개발 사업을 평가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그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처럼 다른 사람도 다 생각할 것 같지만 한 단계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사업이다, 성공적인 사업이다 이거를 이제 판단하고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좋은 사업,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라면 왜 그런지 만약에 성공한 사업이면 왜 그런지 이런 정보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이제 교훈을 도출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성공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선 이제 계획한 활동을 잘 완료한 사업이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목표한 성과를 달성한 사업이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수혜자들이 만족하는 사업, 사업 수행자가 최선을 다한 사업, 다 좋은 사업의 어떤 요건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꼭 이런 사업이 성공적일 거라는 이제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업인 경우에 평가자 입장에서는 점수를 잘 주고 싶은 생각이 생겨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현지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이게 저는 성공적인 사업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자가 가장 상위에 두어야 될 것은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현지에서 얼마나 그 개발 발전에 그 지역의 개발에 도움이 됐는가 이게 이제 상단에 있고 그 아래에 여러 가지 항목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지의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그게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여기서부터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가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국제 개발이나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 또 개발 사업이 아주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사업을 많이 접해보고, 또, 그런 이제 경험해본 그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경험에 너무 이제 자신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제 경험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지의 특수한 맥락이나 그 특정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좀 탐구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만나본 이제 다른 평가자들 중에 여러 번 평가를 해봤는데 이건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지고 그 사업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게 자기의 경험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획한 활동, 또 목표한 성과 달성 여부, 수혜자들이 만족, 사업 수행자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럼 각 단계에서 부족한 게 무엇이었나 이런 것을 파악해야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결론과 제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자의 진정성 문제는 사실 이거는 의뢰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그 AEA에서 평가자를 위한 지침이 이제 몇 년 주기로 개정이 되면서 나오는데 2018년에 상당히 그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섯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평가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다. 이게 체계적인 탐구의 과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특정 어떤 이제 역량이 있어야 된다. 어느 수준 이상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역량을 보유하고 스스로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또 뭐 이 인티그리티나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존중 또 책임감 이런 것들이 다
원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코이카에서도 어떤 이제 평가자를 섭외하거나 용역을 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교육 자료나 아니면 이 프로토콜에도 조금 명시가 돼서 아, 평가자에게 요구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조금 평가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황적 한계는 이게 어떻게 극복이 될 것인가 사실 뭐 평가실이나 평가자들이나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겠지만 저는 우선은 수집해야 하는 정보하고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고 둘 다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 설계를 할 때는 내가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모두 포함을 해서 평가 질문을 구성을 하되 수집이 어려운 그리고 수집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정보가 없음으로써 내가 내리는 평가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한계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정보가 부족할 시 과감하게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개선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까 토론에서도 나왔었지만 평가자 간의 평가 활동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수 사례는 공유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실패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정말 어렵더라. 당신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디어가 공유가 되고 아 이런 경우에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자들이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 품질 검토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평가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좋은 평가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좀 지금 오늘의 토론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서 제가 그 오늘 많이 나왔던 불확실성 또 비대면 평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학회에서 발표했던 슬라이드를 두 개 갖고 와봤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평가자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조금 주제로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이카가 기존의 조사 방법을 원격으로 대체할 경우에 기존에도 이미 정보 수집이 어려웠는데 원격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추진됐던 평가 같은 거를 실제로 해보신 분들을 저는 좀 이렇게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평가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저도 이제 원격 인터뷰나 이런 걸 해보면은 실제로 하는 질문은 비슷하지만 얻을 수 있는 답이 상당히 다른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 대화하고 혹은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약간 이제 개인적인 그 침묵을 곁들여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얘기하고 그냥 원격으로 화면상으로 질문하고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깊이나 그 범위가 상당히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 비교할 때 데이터의 양과 질에 큰 차이가 있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평가 방법이 변화에 대한 이제 논의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현지의 전문가들, 현지 평가자들을 활용하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지 전문가들을 활용할 때 코이카가 상당히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느낀 게 대부분의 사업 자료가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지에 완전히 맡기기에는 너무나 이제 중간 단계에서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현지 인력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코이카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현실적인 좋은 평가를 위해서 평가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 상황적 한계를 인정을 하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나 엄밀하게 접근을 하면은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바이어스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을 해야 이게 평가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면서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평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이제 더 개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 이제 평가자들이 경험을 공유함과 동시에 여러 새로운 평가 방법론 그리고 조사 분석 툴 어떤 데이터가 여기저기 이제 정말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가 많은데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좀 공유가 되고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석 연구위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세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좌장에는 당초 계획에서 조금 변경하여 외교부에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토론에는 수출입은행 안병호 팀장님, 한국보건의료재단의 평가연구부 김순혜 부장님, 평가실 정유아 실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석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김태균 교수님이 급작스럽게 못 오시게 돼서 제가 대신해서 좌장을 맡게 되었는데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가자라는 주제가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짧지만 임팩트 있게 토론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가장 안쪽부터 토론을 해볼까 하는데요. 수출입은행의 안병호 팀장님, 한 5분 정도, 5분에서 6분 정도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수출입은행 경영평가부의 안병호 팀장입니다. 제가 지난 그 7월에도 제2회 평가 포럼에 토론자 자격으로 참석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신 정유아 실장님 비롯해서 먼저 관계자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간단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발제해 주신 저희 윤석 박사님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그 백화점식 그 조사 분석을 포함해서 문제점 유형을 그 분석해 주신 거 상당히 재미있게 인상 있게 봤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저는 평가의 품질은 모든 사람들이 어렴풋이 이제 알고는 계시지만 정확히 정의하여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가의 목적에 맞는 평가가 좋은 평가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한 정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평가가 바로 좋은 평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의뢰하고 관리하는 기관 입장에서 볼 때 그 평가 품질 관리에 있어서 흔히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가 의뢰자와 시행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채 평가가 진행돼서 평가의 효용성이 떨어질 때, 그리고 둘째,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거나 아니면 정보가 수집되었어도 데이터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어디까지 평가의 결과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평가 의뢰자와 시행자의 소통 부재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가 있으며 평가 의뢰자가 자신의 정보 수요를 잘 파악하지 못했을 때와 파악된 정보 수요를 충분히 시행자와 커뮤니케이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평가 의뢰자인 기관은 평가성 사정 등의 작업을 통해서 정보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 시행자는 평가에 참여하기 전에 기관의 정보 수요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정보 수집 및 데이터 그 품질 관련 문제는 앞 세션에서도 좀 많이 다룬 내용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자분들의 역량이 이제 역량을 제고하고 개발협력 파트너들 즉 현지의 데이터 수집 역량 제고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새로 개정된 그 OECD 다크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도 그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기 위한 접근법 중에 하나로 개발 협력 활동 시 그 계획을 짤 때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울 것 그리고 그것과 그 평가 계획 시 데이터 가득성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할 것 그 두 가지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고 데이터에서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에 따라 평가 목적과 달성법에 대해 달리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EDCF의 경우를 보면은 사업 타당성 조사 시 그 평가 특히 효과성 검증에 필요한 주요 성과 지표 측정을 데이터의 가득성을 함께 조사해서 향후 데이터 가득성을 높이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약 필요하시면 이따가 한 2, 3분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평가 의뢰자와 평가자 간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데이터 가독성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피의 김순애 부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동의하신 내용이 평가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업만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명확하다라고 인식을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무엇과, 그러니까 what, how, 어떻게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계속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그 외부 평가로 용역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학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컨설팅 회사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형화된 평가자 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평가의 방법론이나 이런 고민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방법론적인 고민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시간적인, 그러니까 단기간의 평가 과업을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자원의 한정적인 부분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은석 박사님도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현지 로컬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충분히 이해 못하고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이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은 데이터들을 드리고 많이 리뷰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외부 평가로 종료 평가를 하라고 이제 그 국토실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외부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많은 그 종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외부 평가만이 독립성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내부의 어떤 역량이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지는 내용일 것 같긴 한데요. 외부 평가만이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부 평가만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그런 논의는 사실 하지 않았었는데요. 평가를 용역으로 이제 수행하는 경우 외부 평가자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 그 용역 비용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퀄리티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자의 그 5대 기준에 대한 뭐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평가하는 그 기준, 근거가 사실은 미흡하다고 아까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근거에 기반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관적이지만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이슈를 제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방법론적인 고민들 얘기해 주셨고 뭐 아마 단기간에 평가를 수행하는 문제나 평가의 자원 이건 뭐 용역 비용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무상원조 시행기관들의 자체 평가를 보면 코이카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도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모든 시행기관들을 다 평균을 냈을 때
가장 큰 코이카를 제외하고는 한 2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평균을 내보니까. 사실 현지에 갔다 오면 뭐 1천만 원 훌쩍 지나가는데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얼마나 좋은 품질의 보고서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고민도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코이카 정유아 실장님께 아주 심도 있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좋은 평가자가 많으면 이제 고민이 없겠죠. 근데 저희가 그 독립평가 패널이라는 복잡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 평가의 품질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여러 평가들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그 평가 안에 일부 부실한 평가들이 있고 그 부실한 평가들이 조직 내에서 이제 입소문을 펴지면서 그럼 우리는 이 전체 샘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고 이 평가 결과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이제 평가 신뢰성에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물론 이제 이런 메타 질문들이 미흡할 수 있지만 최대한 유엔에서 쓰고 있는 기준들을 가져왔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수화해서 매년 얼마나 이런 평가의 품질이 개선되고 있는지 추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초선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품질에 대한 이제 평가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데 이제 가장 형식적인 요건만 평가를 해도 왜 좋은 평가가 이렇게 숫자가 적은가 이 문제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우리 이은석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되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좋은 평가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자를 육성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그 평가자를 육성을 하고자 하면은 굉장히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순환 고리로 돌아가는데요. 평가의 기본적인 목적과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것에 기반한 굉장히 표준화된 교육 체계 같은 것들이 이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데 이제 질문이 이제 미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 품질은 평가자만의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놓고 봤을 때 그건 아니다. 평가의 질문부터 어떤 지표를 써서 이 사업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평가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 이런 것들 다 포괄하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다. 다만 이것을 평가자에게 잘못을 기속시키거나 혹은 잘 됐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몰아주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인 평가의 품질 자체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시도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자와 관련된 여러 이슈 중에 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일종의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뭐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고 평가자는 비평가라고 보면 비평가가 쓴 그 비평문에 대해서 예술가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건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평가 문화는 이것을 발주를 낸 피평가자에게 평가 보고서의 품질의 책임을 묻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저희 이 문제를 갖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부 평가자가 굉장히 부실한 평가 보고서를 쓰면 그것을 고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갖춘 문서로 고치는 책임이 다시 이제 피평가자에게 오는 이런 이제 또 구조가 있어서 굉장히 평가에 대해서 꺼리는 문화를 또 만들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평가 품질에 대한 평가 기제를 도입한 것은 이러한 평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또 있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고민할 이슈는 이제 평가의 독립성 문제인데요. 이제 평가의 독립성이라는 이슈로 가면 일반적으로 평가를 얘기를 할 때 왜 독립적이어야 되는가? 그 평가 결과를 이 피평가자를 평가를 해가지고 뭔가 월급을 인상해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목적이 있을 때 독립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ODA 사업을 평가하면서 그런 걸 하고 싶은 걸까요?
다 아시다시피 그 개발협력이라는 건 굉장히 빈곤이라는 그런 현실에 맞서서 싸우는 건데요. 굉장히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성과가 미흡했다고 해서 그러면 코이카에 있는 어떤 직원을 못했으니까 당신은 페널티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측면에서 독립성을 요구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ODA 사업에서 이제 독립성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우리 국민이 그 현장을 접근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예산이 목표한 바대로 쓰였는지 제3자의 눈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그 사업이 어떤 빈곤 퇴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성과를 그래도 이루었고 어떤 한계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있었는가를 제3자의 눈으로 리포팅을 해주는데 독립성의 그 효용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전혀 그 사업을 수행한 자의 인센티브나 페널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피평가자인 코이카가 이 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가를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실시간으로 질문 올려주신 분들이 있던데 거기서 제가 몇 가지 답하고 싶은 부분은 시간이 허락되면 네. 한 두 가지 정도 더 답변을 네.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뭐 수요 공급 매치 미스매치 문제나 아니면 독립성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시간이 조금 한 10분 정도 더 괜찮을까요? 10분 정도 더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윤석 박사님께서 전반적으로 뭐 코멘트 하실 것이나 정리하실 멘트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우에서 주신 질문 중에서 실장님께서 몇 개 픽업해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대부분 다 이제 제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내용이고 특히 독립성과 유용성의 이게 트레이드오프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지난번 회의에서도 계속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지금 코이카에서의 자체 평가자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외부 평가랑 자체 평가자 그러니까 자체 평가자도 독립적일 수 있는 다른 부서와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서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범적인 케이스도 한번 그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제가 평가자 유형을 만든 것은 정말 저의 그냥 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였던 그 독립평가 패널 결과물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유형 분석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좀 더 이제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제가 이제 플로어에서 어떤 질문이 올라오는지 매우 궁금해서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 질문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가지고 계세요? 네. 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실시간으로 질문 주신 것 중에 경제성 분석은 반드시 사업 동일한 사업이 반복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원래 OECD 다크의 지침에 보면은 그 로컬 얼터너티브스하고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공급하는 뭐 장애에 관련된 사업이 있었다면 한국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로컬 솔루션이 훨씬 싸다면 그것과 이제 경제성을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면 되는데요. 다른 원조기관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그것도 이제 로컬 솔루션의 일환이니까 타 원조기관이 하거나 혹은 현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 경제성 을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런 정보에 접근을 하려면 우리 평가자들이 새로운 과업이죠. 이건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과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로 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은 우리 기관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에 유사 사업이 있다면 그것과 이제 비교를 하면은 경제성 분석이 가장 쉽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메타 평가에서 설문조사했냐 인터뷰했냐 이거를
많이 중요하게 본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메타평가에서는 오히려 설문조사는 굉장히 가장 낮은 질의 그런 에비던스로 그것 외에 더 많은 방법론을 저희가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삼각 측정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증거 자료들을 가급적이면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G 성과지표, 코이카 SDG 성과지표 어디에 공개되어 있느냐고 이제 물으신 분이 있었는데 아직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그 성과관리팀에 문의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발제 자료가 추후에 공유되나요? 아니면 뭐 녹화본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자료는 공개되고 녹화본도 있으니까 아마 참여하시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토론자로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 이 평가자라는 게 결국은 한 개인만 의미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ODA 전체 평가 생태계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까 곽재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뭐 발주 프로세스도 있을 것이고 아까 정유아 실장님이 말씀 주셨던 평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풍토라고 할까요? 선입견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조 전담기관인 외교부와 코이카 뭐 수출입은행도 있겠지만 평가 담당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2016년에 OECD 평가 시스템 숫자를 보면 일본 외무성은 평가 담당자가 10명이고요. 자이카는 29명이고 우리나라는 외교부에 저 혼자 그리고 숫자를 또 다른 업무랑 쪼개면 0.2명 정도 될 것 같고 코이카 평가실도 굉장히 적죠. 5명, 6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노력하고 또 민간에서도 평가자분들이 더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각자 자리에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셨던 연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모든 포럼 순서는 종료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평가실에서 더 나은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서 포럼이 종료된 이후에 오늘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때 작성하셨던 이메일 주소로 설문조사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해당 링크를 접속하셔서 설문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더 좋은 평가 포럼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평가실에서는 설문에 주시는 의견을 반영하여서 내년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평가 포럼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온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셨던 연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